안녕하세요. 수원 조원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루리 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다 갔네요. 12월에 신제품들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12월에는 아무래도 좀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그런 연말 분위기 나는 제품들이 신제품으로 좀 나왔어요. 아, 이번에는 어머님들이 한참 기다리셨던 제품들도 다시 몇 달 만에 출시된 제품도 있고요. 아예 저는 진짜 처음 보는 제품도 있어서 오늘은 신기한 제품, 처음 보는 제품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어머님들이 기다리셨던 제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황금빛, 그리고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빨간색 빛의 예쁜 그릇, 접시, 그리고 이렇게 실이 있어서 보울로 쓸 수 있는 알레그라 보울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연말에 가족들 모임이나 평소에도 과일 같은 거 놓는 과일 바구니로 하셔도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실이 있으니까 음식 덮어놓는 용기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 3.5리터 제품, 이렇게 3.5리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탭이 있어서 열기 쉬운 3.5리터.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잔치 분위기 나는 3.5리터 제품 50% 하고요. 이렇게 1.5리터 제품 하고요. 이렇게 알레그라 볼. 아유, 너무 귀여워요. 밥그릇같이 생겼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제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50%. 얘들은 1+1이에요. 1.5리터 제품하고 요 알레그라 보울을 같이 사시면 한 세트 사시면 한 세트를 더 드리는데,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50%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러모로 쓰임새도 좋고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조언은 하시는데, 사실 예전에는 금액이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어머님 이거 보세요,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색깔이 들어간 거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만큼 값어치 있는 아이인데, 이번에 50%로 나와서 평소에 이런 요 알레그라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었고 가져보고 싶어 하셨었는데 조금 부담된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저희 요즘 50% 1+1 너무 많아서 어머님들이 되게 사실 되게 좋아하세요. 그냥 이렇게까지 텃밭을 싸게 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다시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예쁜 아이 들어가세요. 텃바이어는 아시겠지만 미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어머님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같이 쓰시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새로 나온 피처 제품이 나왔는데, 아까 설명해드린 알레그라 볼, 외국에서 파티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 여기 파티 할 때 파티 음료 같은 거 넣으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파티 이런 거 좀 어색하니까 평소에 식탁에 놓고 쓰시는 물통 찾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에 저희 나오는 물통들이 이렇게 손잡이 있는 제품이 많이 없었어요. 2리터 플립도 이렇게 위로 손잡이가 달렸거나 손잡이가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안에가 보이고 너무너무 깔끔한 예쁜 피처 제품이 나왔어요. 용량이 1.7리터예요. 2리터보단 좀 작고 1리터보단 크니까 그 중간 사이즈를 좀 찾으셨던 어머님들한테 좋으실 것 같고요. 요게 좋은 점이 이렇게 이렇게 아유 여기 두 부분 탁 눌러주시면 쭈르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요. 딱 닫아주시면 밀폐가 된 제품이에요. 예, 트라이톤 소재로 해서 환경오염은 걱정 없으시고요. 안에 비쳐 보이면서 너무나 고급스러운 1.7리터 피처도 이번 행사 제품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쁘죠? 가격은 좀 있지만 대신 이것도 제가 두 개를 왜 들고 있느냐, 1+1이기 때문이에요. 요거 이렇게 어머님들 평소에 물 많이 따라 먹고 드시는 분들이나 끓여서 물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에 이렇게 뭐 베리라든가 민트라든가 허브 같은 거 넣어서 그런 특이한 음료 같은 거 드실 때라든가 그럴 때 쓰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실제 제품은 가지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알레그라 와인잔 컵 세트, 머그컵 세트도 굉장히 할인 많이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요 피처에 음료 담아서 따라 드시길 좋은 깔끔하고 예쁜 컵 제품도 이번에 많이 나왔답니다.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왔죠. 예전에 한번 정도 제가 이런 보온 도시락, 보온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이렇게 사이즈 두 가지예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 들고 가시기 편하시고요. 이번에는 요두 가지 보온병, 그 보온 도시락 세트를 사시면 트위스트 멀티 용기라는 걸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뭘까 했었어요. 요겁니다. 트위스트 멀티 용기. 왜 트위스트냐? 자, 이렇게 비틀어주세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이렇게 아시죠? 트위스트. 트위스트. 요렇게 쫙 비틀어서 끼울 수 있어요. 뺄수 있어요. 이렇게 또뺄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3단으로 쓰셔도 되시고, 이렇게 1단 쓰셔도 되시고, 이렇게 2단 쓰셔도 되시고, 3단 쓰셔도 되시고. 밀폐도 너무 잘 되고,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도시락이라던가 아이들 간식 같은 거 넣어주시기도 되게 좋아요. 탑하이어 제품 중에서 도시락 제품을 찾으셨는데 가방이 따로 없어서 좀 불편했다. 아니면 크기가 좀 너무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좀 크기가 커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좀 불편해하셨던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왜 이렇게 같이 드리냐. 자, 짠. 요거를 빼서 이렇게 끼우시면 이렇게 하나의 다른 세트가 돼요. 밑에는 보온 도시락 밥 넣으시고 위에 반찬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요걸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맘대로 섞어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위에 달려있는 요 위에 핸들은 뗐다 붙였다 하실 수 있거든요. 위에 잠금 표시, 열림 표시가 있어요. 그거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열어서 이렇게 딱 뗐거든요. 끼우셔서 잠그면 안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핸들을 여기에도 쓸수 있어요. 아, 이게 왜 같이 나왔나 했더니 아까 같이 나온 거 말고도 이렇게 여기에도 한번 끼워볼게요. 끼우면 딱 맞아요. 그래서 딱 하시면 요거에도 이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 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클릭 보온병, 클릭 보온병 트위스트 멀티 용기를 한꺼번에 같이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 특이한 거 좋아하시거나 꼭 요런 제품이 진짜 필요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길면 따로따로 쓰셔도 되시니까 밀폐 용기로 쓰시고 요렇게 쓰셔도 되시고 정말 여러 가지를 용기 한 번에 밀폐용기, 도시락, 이렇게 용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한 번에 생기는 기회, 이런 기회입니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너무 고급진 펄, 보라색 색상하고 겨울에 잘 어울리고 따뜻해 보이는 레드 계열로 해서 이렇게 도시락 세트가 나왔습니다. 짠! 짠!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했던 365일 먹는 김치통 세트. 짠, 또 가립니다. 이렇게 365일 김치 세트를 사시면 365일 클리어 세트를 드리는 행사는 한달 동안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김치통 세일은 12월 둘째 주까지만 이어집니다. 12월 둘째 주가 지나면 김치통을 사기가 조금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행사를 할 때. 언제든지 주문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 이렇게 편하신 때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서 품절되는 제품들도 조금 있어요. 품절이 되면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김치통 있으면 얼른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못 보여드렸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조이튜브 꿀병이 이번에 할인이 더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에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더 많이 내려가서 조이튜브도 행사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양념통 있어요. 투명해서 안에 계량 스푼도 들어있어서 원 플러스 원 했던 제품들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왜 없냐고 많이 찾으셨었는데 스마트 양념통도 다시 세일 시작하고요. 기다리셨던 제품들도 다시 몇달 만에 세일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말 특이한 예쁜 제품들도 나와 있는 12월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